이제 유라 Z10의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저만의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휘핑크림을 두 가지를 섞어 준비해주시고 땅콩크림을 넣어 부드러운 아이보리빛 넛크림을 만들어주세요. 투명한 잔에 길라델리 초코 소스를 넣어주세요. Z10 에스프레소는 스페셜티 커피협회 SCA에서 선정한 가장 이상적인 추출 기준 골든컵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맛이라고 들었는데 유라 Z10 제품이 있다면 터치 한 번으로 매일 똑같은 이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방금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 위에 넛크림을 사포시 얹어줍니다. 시그니처 음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레시피 이름은 피르스트 넛크림 커피인데 넛크림이 얹어진 모양이 어떠세요? 스위스 피르스트 카페에 앉아 감상하는 설상과 비슷하죠? 유라 Z10이 놀라운 점은 커피 맛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자동으로 추출되는 밀크폼이 굉장히 쫀쫀하더라고요. 유라의 파인폼 테크놀로지 기술로 전자동 머신에서도 이렇게 라떼 아트가 될 만큼 완벽한 우유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전자동 머신이라 편리하게 우유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커피 애호가들이라면 라떼 아트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죠. 라떼 아트를 위해 항상 적당한 밀크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유라 Z10으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라떼 아트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밀크저그에 밀크폼만 따로 추출하셔서 라떼 아트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라 Z10과 소모바토 원두 스페셜 레시피까지 알려드렸는데요. Z10을 사용하시는 분들, 유라 커피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영수 바리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